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that we met, you're worth the wai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Talk for hours and never slept. Two silhouettes on the corner stairs. Watch the sun as it slowly crept from the horizon to the place we met.자, 오늘은 강원도 고성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미시령 터널을 통해 고성으로 들어왔는데요. 터널을 나오자마자 보이는 울산바위의 웅장한 풍경이 정말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울산바위를 이렇게 거침없이 조망할 수 있는 울산바위 촬영 휴게소라는 곳인데요. 병풍처럼 웅장하게 펼쳐진 울산바위의 위용이 이번 여행의 기대감을 한껏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안고 본격적으로 고성을 여행해 볼 건데요. 어떤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수바에서 신선대까지는 약 30분 정도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대크길이다. 으이씨. 우! 이야, 멋있네요. 이 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오, 멋있다. 자, 가보자.
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동해바다는 정말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와갑니다. 와, 정말 멋있죠. 여기는 남쪽 땅에 위치한 유일한 금강산의 봉우리이자 금강산 12,000봉이 시작되는 제1봉 신선봉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신선대라는 곳입니다. 신선들이 논이렸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 경치가 아주 빼어난 곳인데요. 금강산에서 바라보는 설악산의 풍경, 마치 그림처럼 펼쳐지는 울산바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금강산도 올라보고 이렇게 멋진 설악산의 절경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니 꼭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코스로 또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송지호 관망타워입니다. 송지호는 바다와 연결된 담수호인데요. 이 관망타워 위에 올라서서 동해의 푸른 바다와 잔잔한 호수의 풍경을 동시에 360도로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관망타워 앞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호수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멋진 여행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코스로 또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파도와 바람이 깎아 만든 걸작 고성 능파대라는 곳입니다. 능파라는 말은 파도 위를 걷는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자연이 빚어낸 이 능파대 위에서니 손에 잡힐 듯 눈앞에서 부서지는 파도가 마치 파도 위를 걷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동해 볼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강원도 고성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좀 전에 다녀온 능파대 바로 옆에 있는 백도 해수욕장을 거닐고 있는데요. 고성에서 만나는 바다는 왠지 더 푸른 것 같네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성의 여러 곳에서 조망할 수 있었던 울산바위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겨울바다가 이곳 고성에 위치해 있는데 아마 이번 겨울에도 다시 고성을 찾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